안녕하세요. 제가 갔었던 마트 안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못 찍고 이렇게 아무튼 장을 보고 돌아왔고요. 영수증 가져왔어요. 영수증 보시면 결제 금액이 195코론이 나왔어요. 200코론이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니까 진짜 딱 한 만원 딱 맞춰서 장을 본 것 같아요. 그럼 뭐 사왔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1번, 제일 먼저 TV 보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먹으려고 베이컨 맛 감자칩, 제일 중요.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우리 맥주. 요 색깔은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. 도수는 4.6도. 맛있겠죠? 짱 시원. 오늘 저녁으로 먹을 스파게티 소스 사왔어요. 아까 위에 찬장 열어보니까 면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얘랑 같이 스파게티를 해먹으려고요. 다음은 귤 한 봉다리 사왔습니다. 맛있겠죠? 그리고 아침에 가볍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컵스프, 사과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금해서 하나 사와봤거든요. 체코 프라하 마트에 이게 있을 줄 몰랐어. 삼각김밥입니다. 일본 건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오니기리라고 써있어요. 주먹밥.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요. 얘도 막 요만큼 되는 거 아니야? 자, 그럼 이제부터 오늘 사온 파스타 소스랑 여기 남아있던 면이랑 해서 파스타 먼저 만들어볼게요. 팬이 없는데? 문제가 생겼어요. 냄비밖에 없어요. 냄비만 3개야.